지나가는 한 절도역이 되었지만 절길이 나기 전만 해도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시골이었대요. 마을 앞에는 우천강이라는 한강의 한 줄기가 기름진 논밭을 끼고 그림같이 흐르는 그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농촌이었어요. 심하던 조선시대에 정약용은 양반집 넷째 아들로 태어난 건데, 조선은 고려 말에 장군이었던 이성계가 스스로 왕이 되어 세운 나라래요. 장군이었는데 나라를 세웠네요. 자기에게 순하기에 나라의 권리를 보조를 빼앗기기 전까지 500여 년을 이어온 왕조입니다. 조선은 공자의 가르침인 유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고 왕을 중심으로 안신분 질서를 철저하게 지켜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신분 질서를
심하게 맞섰대요. 이렇게 당발을 없애려면 영주의 노력은 하루아침에 무거품이 되고, 아이고, 조장은 또다시 당파 싸움에 소용돌이에 말리고 말고,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지니까 정재원은 일찌감치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에 돌아가 농사나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벼슬길에 올라 경기도 연천에 영감이 뜻대요. 영감이란 작은 현에 파견되어 그 현을 다스리는 종육품의 벼슬. 야경은 아버지를 따라가 그곳에 살면서 아버지에게서 글을 계속 배우고, 근데 이제 야경이 단순히 종이에 아니라 아버지가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는지 이렇게 보고, 그리고 눈으로 듣고, 아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이거를 어린데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경이 뒷날 정치인의 자세에서 덕이 있고 마음이 넓은 것을 우선으로 강조했던 것이 그러한 아버지 밑
Thank you.
사서